회사 주임공들의 일입니다. 남녀 부부들 안녕하세요. 저는 신수일 사장에서 기계공장 선방으로 일하는 조수옥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친한 사람의 도움으로 신기한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다니 너무 기뻐서 한번 써봅니다. 정말 이 편지가 남녀의 인격 공부와 영화동네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 제가 확신해도 되는지요. 처음 봤을 때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세 번을 보니까 정말 재미났어요. 지심인지 빵인지 맛있게 생긴 음식을 줘서 먹고 싶어졌거든요. 별 피자라는 영화를 정말 맛있게 보았습니다. 특히 영화동무가 운동동무에게 라디오를 주는 장면은 먹는 재미보다 훨씬 더 재밌었어요. 북조선에서는 자기 자신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것이 라디오죠. 저는 다른 나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가지는 게 평생의 소원이랍니다. 영화동무 연기가 참 인상적이던데 북조선 청년 직원의 행동이 너무 섭섭합니다. 평양에서는 여자 앞에서 남자가 그렇게 오두막 돈을 걸면 다음 말로 차이 납니다. 중국 동료들로부터 전해드린 말인데 남조선에서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쉼새라고 하거든요. 조선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영화스럽게 불면 나쁜 여자로 선물이 나서 시집가기가 어렵답니다. 아마 남조선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인가 봐요. 아니면 잠시라도 풀어놓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 봐요.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여자들이 남자들과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소리도 지르고 어떤 여자는 남자의 따귀도 때리거든요. 그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따귀 맞은 남자들이 여자 앞에서 애완견처럼 거분거분 하더라고요. 남편으로서는 남전연비가 아니라 여성남비라고 생각돼요. 요즘 북조선에서는 남조선의 남자들이 여자 앞에서 거분거분해서 여자가 살기 편한 나라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동무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북조선에서는 남조선 남자들처럼 여자들 앞에 갑작거리며 지나치게 모양을 부린 남자는 여자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답니다. 원래 속 깊은 남자는 작은 행동을 안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 통일이 돼서 남조선 남성을 사귀게 된다면 정말로 강아지 따라도 안 할 거예요. 인경동물은 마음이 참 좋은 소년인 것 같은데 영화동물을 왜 그렇게 숨도 못 쉬게 하나요? 인경동물, 영화동물과 혹시라도 이어지는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영화동물 참 좋던데요. 아마도 영화동물과 저를 만나면 물 만나는 물고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인경동물과 영화동물에게 궁금한 것도 있었어요. 얼굴도 고운 인경동물과 미남자요 영화동무가 둘이 마주 앉아서 신나게 우리 공화국기를 뜯어먹는 장면을 보면서 조금 자존심 상하더군요. 서양 지식이 맛이 있는지보다는 인경동무와 영화동무가 제 인생에 남았기 때문이에요. 통일이 되어 우리 만나면 피자잔치를 열어 마음껏 먹고 웃으며 노래도 부를 그날을 간절히 그려봅니다. 주최 98년 10월 신유수에서 조수옥 드립니다.